유니와 허니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이로사와 매직 골드, 매직 젠 골드를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테이로사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하려다가 저기 깍지가 있어가지고, 깍지가 아니라 그 뭐예요? 하얀 거. 아, 맞아. 이 저기 깍지예요. 맞아. 그게. 깍지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깨끗이 소독을 해서 이렇게 말려놨다가 오늘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깔망을 깔고요. 그다음에 흙을 넣어주겠습니다. 굵은 마사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테이로사가 깍지가 껴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도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깍지 약을 발라주고 좀 봤어요. 그리고 또더 깍지가 아직 덜 죽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없어요. 그리고 펴주고, 흙을 채워줍니다. 꾹꾹이를 공기층을 빼주고, 여기를 해주고, 콩콩이도 해주고, 그리고 나름을 해주겠습니다. 아우, 바깥에 바람이 엄청 부네요. 흙을 밑에 누름이 오지 않게 마사를 충분히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교정이 되도록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어떠세요? 이쁘죠?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이뻐요. 이쁘죠?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매직 젠 골드를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모래가 많이 들어갔네요. 모래를 털어주겠습니다. 아유, 흙이 보실보실하니
좋은 흙이 들어갔네요. 흙을 털어주고 흙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깔망을 깔겠습니다. 깔망을 깔아주고 마사를 넣고요. 채우겠습니다. 매직잼골드를 너무 그 매니아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심은 거 보니까 너무 이뻐서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거 되게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에야 심게 됐네요. 아이고 이쁘다 색깔. 아 내가 따가지고 왜 여기다 다 놓고 있어. 자 이제 아 색깔이 되려면 아직 얘는 좀 멀었네요. 이쁘게 되려면 이번에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분갈이를 해주고. 아 이쁩니다. 얘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흙을 넣겠습니다. 흙 방향을 흙이 있는 방향을 잘못 나갔고 손이 힘드네요. 반대 방향에다 흙을 놨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을 설치대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대를 하니까 이 방향 놓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카메라에 맞춰 놓는 게.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겨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이는 방향을 찾느냐고 오전에서 지금까지 내내 오후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었답니다. 고기를 이렇게 열심히 공기층을 빼주느냐고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얘가 조금 방향이 마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사를 골고루 안에
정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이쁘게 심어졌습니다. 얘가 좀 앞으로 와야 되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주겠습니다. 이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매집쟁골드와 테이로사, 네, 이름이 바뀌었네요. 매직쟁골드 테이로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오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좀 더 숙달된 걸로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